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택단지는 주거 환경이죠.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또 쾌적하고 그 주변이 얼마나 조금 더 정리가 돼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서초동 중에서도 고급 주택과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교대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교대역, 교대역이 이제 2호선과 3호선 이용하실 수 있죠.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고급 주택과 밀집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이제 강남권역이고요. 왼쪽 봤을 때는 이제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양재권역에 현재 서초구 안식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서남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펼쳐진 어떤 인프라들이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고요.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인류 명문학군들이 있죠. 당연히 여기 장기 체류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주거단지가 워낙 또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서초동, 강남 지역 중에서도 서초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장 먼저 진행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업을 보시게 되면 사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예술에 관련된 또 어떤 그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실제로 가로수길이 조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비 둥둥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설의마을과 연결된 클래식 악기 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센트럴시티 중심으로 한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또 이제 주변에 특화된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에 걸맞는 또 상권이 만들어질 테고요. 또 그 주변에는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부터 종합병원까지 인프라 고치거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인근에는 롯데타운이 이제 저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거 또는 현재 그쪽에 상업 업무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들이 구성들이 좋아질 거고요.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또 주택 가격도 상당히 상승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양재부터 해서 한남 아이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서초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있는 서초 IC 보시게 되면 복합 문화 예술 단지나 주거 상업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업무 단지가 활성화된다. 당연히 상권이 커지고 그 주변의 주거 단지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래된 사업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남부터미널이 이용객도 많이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설들이 워낙 노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혐오시설까지도 보여지는 굉장히 낙후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저층단지에 터미널만 있었던 부지를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 복합계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주변이 또 환경이 또 그만큼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8월, 9월 정도 되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임대 예상가는 3천만 원, 보증금이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40% 잡았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한 우수한 환경 때문이라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말씀드리시 고요. 명문 8학군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만들어진 지역이다. 또 개발하자고 워낙 많고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실제 그 주변 신축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